부산 지역 불자들도 추석을 맞아 범어사, 삼광사 등 지역 대표 사찰을 찾아 차례를 올리고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대표 사찰 금정총림 범어사가 27일 추석 합동 차례를 봉행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범어사에서 그 여러 불자들께서 그 조상님들의 영을 그 추모하고 기리는 합동 차례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와 핵가족과 추세에 따라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는 차례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 범어사를 찾은 처녀 불자들은 맑은 차를 올리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간단하게 올리는 차례상이지만 부모님과 조상을 기리는 마음에는 정성을 다합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도 추석을 맞아 합동 차례를 봉행했습니다. 예불을 올리고 기도로 선망 부모의 넋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도 기원합니다. 모든 가족을 다 이렇게 절에서 지내거든요. 온 김에 또 절도 보게 됐고 가족들 얼굴도 다 봐서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가족들은 사찰에서 선망 부모의 음덕을 기리고 고요한 산사에서 가족과 차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추석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